안녕하세요. 초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제가 요물고 재놨는 거 한번 보실래요? 당근이거든요, 당근. 유리컵에 그냥 당근을, 우리 주부님들이 당근을 자주 사 먹잖아요. 사 먹고 제가 그냥 남아서 입구 쪽을 조금 남길래 이렇게 그냥 잘랐어요. 잘라서 그냥 물에 담아 봤는데, 요렇게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, 당근잎이. 보실래요? 예쁘죠? 제가 이걸 왜 해봤냐면, 저희 집에, 달구라고 토끼가 있어요. 그래서 당근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당근을 자꾸 주다가, 잎은 또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해놨더니, 너무 예뻐요. 당근잎이 저는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. 괜찮죠? 여기 어디 거실 쪽에 DP도 하면 될것 같아요. 되게 잎이 초록초록하니 예뻐요. 그리고 물만 보고 한 번씩 그냥 갈아주면 돼요. 뭐 그냥 위에 부어줘도 되는데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갈아줘야 돼요. 왜냐하면 살짝 뿌얘지더라고요. 근데 너무 예뻐요, 잎이. 그래서 당근을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남으면, 사고 요리에 넣으면 남잖아요. 그게 다안쓸 때도 있고, 또 비닐에 넣어서 냉장고 넣어놓기도 하는데, 근데 한 서너 개를 이렇게 DP용으로 이렇게 물꽂이를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시켜드립니다. 당근 잎이 정말 이렇게 생긴 자체가 보면 내가 되게 예뻐요. 이렇게 자꾸 옆에서 지금 또 이렇게 옆에서 또 삭이 나오고 있거든요. 나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또 뿌리 옆에서 뿌리가 나요. 당근 옆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면서 이렇게 싱싱해요. 물 갈아줬더니. 그래서 제가 여기 저는 얘를 좀 키워가면서 이제 그냥 DP도 되고 또 달구도 주고 조금씩 잘라서 달구도 먹여보고 주니까 조금 잘라가 먹여보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, 당근잎을. 그래서 저 재미나서 또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세요. 무도 많이 키우고 하는데 다른 파, 양파 뭐 많이 하죠. 근데 당근도 괜찮아요. 당근 이렇게 저는 그냥 일회용 이런 컵에 그냥 했는데 뭐 커피컵에 해도 되고 콜라컵 뭐 아무데나 이렇게 몇개 해놓으면 거실에 습도 조절도 되고 초록초록하니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. 또 요거를 잘라서 우리 달구도 한번 먹여볼 거예요. 또 먹여보고 당근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, 조금 더 자르고, 그에 버리다시피 남은 걸 해도 될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좀 크거든요, 당근이. 그래서, 당근 만약에 몇 개, 한 봉지 사면 서너 개 들었죠? 그러면 한 네다섯 개를 이렇게 식탁이나 아니면 거실에 쫙 두면 너무 예쁘고 습도 조절도 되고, 겨울에.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키워보세요. 제가 당근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초록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또 새로운 영상 올리겠습니다.